비 맞고 운행을 안 했더니 차가 세차나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좀 빡빡하네요. 세차도 해야 되고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니콘 카메라가 플래시 접전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남대문 서비스센터 가서 AS도 맡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즐겨 보는 그 유튜브 채널 중에 모 변호사께서 교통사고 관련돼가지고 채널을 운영 중이신데 거기에 사고 영상 블록박스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택시랑 사고 난 사항이 많은데 댓글을 보면은 뭐 물론 사고 낸 차량은 잘못이지만 99.9%가 전부 다 택시를 한쪽으로 몰아 세우는 그런 댓글들을 보고 자가용 할 때도 저런 식으로 댓글을 안다는데 똑같은 사고를 택시가 내면 어마무시한 그런 댓글이 나오고 일반 자가용이 했을 때는 그거에 비해서 한 30% 정도는 좀 차분한 댓글이 더 있는 것 같아요. 택시가 진짜 죽을 죄를 진 건지 제가 하루에 한 5건 많게는 뭐 한 10대건 1년에 500여 건 블랙박스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택시 비중이 많진 않아요. 물론 제가 못 보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보면은 40% 정도? 30, 40% 정도는 택시, 나머지 60%가 일반 자가용, 다음에 이제 버스, 트럭들이 좀 있죠. 당연히 양아치 같이 운전하고 얌차 같이 운전하는 택시는 100% 신고감입니다. 특히 상도덕을 모르는 그런 행위를 한 그런 차량은 무조건 신고를 하고 이제는 하도 많이 신고를 하니까 어느 경찰서에 교통과에 누가 있다는 것까지 다 알 정도로 그분들도 신고자가 저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실 거고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찾기 힘드네. 엘리베이터 타고 와서 4층 408호. 자, 서비스 센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필터네. 7500이네요. 18에 5,100이야. 어머나, 앙증 맞아. 5,600. 고객님, 이거는 예. 하슈가 불량이고요. 예. 저희 것도 안 들어가요. 여기가 이렇게 요 앞벽이 눌렸대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는 수리 그 뭐 이렇게 피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빼서 아, 새로운 걸 교체를 해야 되는데 바꿔주셔야 되고 비용은. 예. 카메라 수리에 맡겼습니다. 하슈 프레임이 찌그러졌다고 그러는데 금액이 한 돈 1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몇 번 써보지도 못하고. 아이, 여기서 손님이 계시네. 어디로 모실까요? 서울시 중구청이요. 서울시 중구청. 언제나 곁에 있는 친절한 택시입니다.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택시에 대해서 말들을 하면서 안 좋은 점, 안 좋은 얘기. 당연히 뭐 승차 거부 얘기는 뭐 기본이고 무슨 얘기가 나올까.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손님한테 말 거는 게 싫어서. 손님한테 말 거는 게 싫어가지고 그게 제일 싫다. 근데 이제 택시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반 이상이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 계셔서 더군다나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나이도 어린 것이. 본인들은 나이가 많으니까 요즘 사람들하고 트러블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일명 꼰대. 옛날에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엄청 차이가 있죠. 그만큼 변한 거고 그만큼 많이 사람들이 이제 몸소 느끼는 거죠. 기웃대다가 잠이 들겠지.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K7 아저씨 또 뵀네. 이분은 매일 여기만 계시는 것 같아요. 항상 이 시간에. 오전에는 모르겠고. 아, 이거 빵집이 힘들구나.